이것만 좀 먹기 줘요. 네. 왜 여기 자고 있어? 아, 속 아파. 괜찮아요? 어. 괜찮은데 뭐 어제 무슨 일 있었어? 어제 아팠던 거 기억 안 나요? 몰라? 뭐 속이 좀 안 좋았던 것 같긴 한데. 아침 들어가. 아저씨 약사를 맨발로 뛰어나갔던 거 알아요? 그러게 누가 나가랬냐? 고마우면 고맙다고 말해요 그냥. 고맙긴 뭐가 고마워. 하나도 안 고마워. 그래요. 아저씨한테 그 말 바라지도 않아요. 거실에 나갔어요. 죽 들고 나갈게요. 나 죽 싫어해. 약사 아저씨가 죽 먹고 약도 먹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억지로라도 먹어요. 야, 넌 왜 죽 먹어? 너도 속 안 좋냐? 아니요. 내가 밥 먹으면 아저씨도 밥 먹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원래 아무거나 다 잘 먹어요. 하기야, 넌 새도 씹어 먹지. 뭘 봐? 물어볼 게 있는데요. 뭐? 아저씨는 왜 나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으니까 싫어하겠죠. 말해봐요. 고칠 수 있는 건 고칠게요. 이유 없어. 타고나길 밉상인데 그걸 어떻게 고치냐? 뭐야?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 어디 가? 아저씨랑 진지한 대화를 시도하려던 내가 잘못이다. 어? 바닥에서 뒹굴건 말건 그냥 상관하지 말걸. 이게... 누군 자기 때문에 감기까지 걸렸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하여튼 평생을 안 맞아요. 평생을. 아, 저게 이제 우리 할머니 대사까지 막 쓰네? 내렸네.